안녕하세요.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장 이희문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재미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새로운 그런 눈성형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눈이 달라진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. 눈이 많이 커졌습니다. 왜 커졌을까요? 쌍꺼풀 수술에서 커졌을까요? 앞뒤트임을 해서 커졌을까요? 쌍꺼풀 수술과 앞뒤트임은 눈을 커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안구 자체가 눌려 있는 것입니다. 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체 조직, 지방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눈을 콱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인 것입니다.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한국 사람 중에 많습니다. 이런 눈은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렇게 발달된 눈입니다. 보기에는 안 예쁘지만 시베리아 영하 40도 기후에서는 좀더 생존율이 높은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런 눈인데요. 문제는 이런 눈을 좀큰 눈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단순히 늘어진 피부만 교정해서 될까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눈 안쪽에 있는 그런 추위에 적응하는 발달된 결체 조직들을 모두 제거해야만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애교살이 살짝 살아난 예쁜 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